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오늘 조립을 할 구성품들이고요. 오늘도 또 조립 한 대를 세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립 대행이고요. 고객분께서 또 하나하나 또 잘 준비를 해서 또 오셨습니다. 먼저 보셨던 각 부품들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부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이스고요. 하나는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는 아직 구매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또 그래픽카드가 계속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물건이 없어요. 지금 뭐 3060 Ti, 3060, 3070 Ti 다 없어요. 거의 구하기가 어렵고, 뭐 채굴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픽카드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저희 그래픽카드로 장착을 해서 테스트 완료할 거고요. 또 하나 케이스는 또 엄청 또 큰 또 빅타워 케이스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케이스는 프랙탈 케이스예요. 프랙탈 메시파이 2XL.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엄청 큽니다. 이제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이 메시파이 2XL 엑스라지 사이즈 얼마나 크냐면, 위에 있는 케이스가 미니타워긴 해요. 베이비 샤크라는 케이스인데, 그게 왼쪽이 제가 조립해놓은 케이스 실물이고요. 박스만 비교해도 엄청납니다. 그래픽카드만 없다 뿐이지 오늘도 사양들이 꽤 됩니다. 라이젠 9550X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클레브 제품이에요. 32기가, 16기가 2개 한 세트, 또 한 세트 해서 두 세트, 총 몇이죠 그러면? 64기가인가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써멀은 곰써멀로 도포해달라고 준비를 해주셨고, SSD도 M.2 PCIe 4.0 980 프로. 뭐 파워 같은 경우에도 플래티늄이고요. 뭐 크라켄 쿨러. 고객분께서 부탁하신 건 써멀은 요 곰써멀로 도포해달라, 그리고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해달라,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젠 5950X 조립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4테라 하드디스크 하나 주문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거래처에서 물건이 좀 안 오고 있네요. 자, 작업 완료됐습니다. 확실히 케이스가 넓고 크다 보니까 힘은 들긴 하는데, 내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턱 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픽카드는 차후에
어떤 종류의 어떤 제품을 장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8핀 커넥터 3개, 3개 이상 쓰는 그래픽카드는 없으니까요. 3개까지는 이렇게 빼놨습니다. 케이블 타이어도 제가 좀 약하게 조여놨어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뜰까 말까. 케이스가 크다 보니까 확장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랙탈 메시파이트 엑스라지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 장착 가능하고요. 하단에 4개, 사이드 2개, 그리고 2.5인치 SSD도 여기다 2개 달 수 있고, 시게이트 4테라 도착을 해서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지금은 저희 SSD 물려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또 PWM 펜 추가 장착할 수 있고 일반 펜도 장착할 수 있고, 단지 제가 조립 세팅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메모리가 클래브 16기가 2개, 2세트인데 2세트를 연결해서 총 4개를 장착을 해보니까 부팅도 돼요. 인식도 되고 64기가 올라오고 3600MHz 짜리인데 XMP를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XMP를 켜고 나면 바이오스 진입 화면에서 먹통되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부팅 중에 오류 메시지 뜨거나 메모리 4개 중에 한 세트 2개만 2번, 4번에다가 연결을 하고 XMP 켜고 부팅을 하면 잘 작동돼요. 윈도우도 뜨고 시네벤치도 작동이 되고 다 잘 됩니다. 보통 메모리를 구입할 때 보면 보통 2개가 한 세트인 제품이 있고 4개가 한 세트인 제품이 있습니다. 4개가 한 세트인 제품들은 XMP 작동될 수 있게 다 잡혀서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4개를 다 꽂고 XMP 켜고 하면 잘 먹어요. 잘 되고. 하지만 가끔 일부 제품들에 한해서 또 한 세트를 사서 이 4개를 붙여가지고 XMP를 켤 때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XMP 꺼놓고 지금 작동하는 거고요. 뭐 CPU 온도야 잘 잡아줍니다. 라이젠 590X 최대 온도 61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볼 건 현재 지금 2666MHz거든요. 일단은 XMP를 한번 다시 켜고 얘를 메모리 프리퀀시를 3600에서 조금 낮춰볼까 해요. 3533 이걸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안 먹는다. 먹통된다. 자, 일단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를 탈거 하고 방전한 다음에 초기화 시켜놓고 다시 한번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00에서 3200으로 내려볼게요. 이제 부팅 되나 보다. 프리퀀시를 3200으로 내리니까 윈도우 올라오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나가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TM5 테스트 좀 해보고 맨 테스트 프로 이걸로도 테스트 해보고 해서 좀 버림 테스트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게임 메모리니까 최소 3200 정도는 해놓고 나가는 게 좋죠. XMP까지만 딱 잘 먹었으면 딱이었을 텐데 먹질 않네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